예, 이번에 많은 작품들 중에 총 9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곡의 작품을 은상에 선별했습니다. 최우수곡 2곡 입선 1곡이 되겠습니다. 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 성명 최영신, 작품명 타악기와 실로폰을 위한 1탈. 귀하께서는 2001년도 대구 타악예술협회에서 주최한 제2회 순수 타악작품 창작 공모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패와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2001년 9월 8일 대구 타악예술협회장. 상장 최우수, 성명 이정연, 작품명 타악기 양상부를 위한 새로운 도약. 귀하께서는 2001년도 대구타악예술협회에서 주최한 제2회 순수 타악작품 창작 공모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패와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2001년 9월 8일 대구타악예술협회장. 계신데 지금 참석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대구 타악예술협회에서는 작년부터 매년 순수 타악음악의 발굴을 목표로 향토 사랑의 상징적인 창작곡을 공모하여 작년에는 대상 작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매년 작곡자의 창작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아울러 저희들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받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김우상 교수님과 수상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다섯 명이 총 나옵니다. 다섯 명 중에 한 퍼스트 원 그 모토에는 한국을 상징하고 나머지 그 네 개는 주변 국가 다섯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한국을 의미하고 나머지 네 분은 주변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중심이 우리가 되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그 연주 자체가 순수한 그 타악기만 씁니다. 나머지 악기는 전혀 없습니다.
있고 이번에 그 타악기의 그 다양한 컨셉을 여러분께서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첫 곡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지만 두 번째 곡은 우리 그 새로운 도약, 새로운 도약입니다. 그런 힘찬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받았습니다. 1점입니다. 작품 이름이 4 곱하기 4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4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4 곱하기 4 그리고 4의 4제곱 4의 4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4라는 숫자를 죽을 4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한자의 뜻을 잘 살펴보면은 동양이나 한자의 뜻에도 마찬가지지만 서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4라는 숫자는 상당히 좋은 숫자, 완전한 숫자로 그렇게 기억이 되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자에서 사방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방향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물 그러면 또 모든 물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그 완전한 턱, 완전한 모양의 땅 모양을 이렇게 그릴 때 사각형 모양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또는 이 사방, 사물 모든 것이 완전하다, 모든 것 좋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서구 음악이나 우리 한국 음악이나 할 것 없이 사박자 계통의 음악이 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묘사해보고 싶었던 것은 음악에 있어서 4라는 숫자와 연관되는 모든 것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연주자 그리고 4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4마디가 음악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마디를 단위로 해서 또 보통 그 부도막 형식하는 16마디 두 번 포개지는 16마디가 일반적으로 음악의 한 단락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마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마디가 8번 반복되면서 마치 돌림노래 형태의 반복되는 그런 변주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을 의도적으로 마디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4의 4제곱이 되는 256마디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하면은 4마디가 4번 반복되면서 한 단락을 형성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전체를 256마디 4의 4제곱으로 만든 그래서 4라는 숫자와 연관된 그런 표현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적인 그 사물놀이의 리듬과도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흥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